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시장은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CPI 지수가 4.9로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10개월 연속 하락 추세가 집계가 된 것인데요. 양시장 역시나 빨간불 그림에서 출발을 알렸고 지금까지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 전거래일할만 하더라도 2,500을 이탈하면서 마감했던 지수인데요. 오늘 개장 직후부터 2,500선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503포인트에서 2,513포인트 제한된 박스권이긴 하지만 빨간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중소형주단도 강세를 보이면서 2,5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0.5%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834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코스닥입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기관은 오늘 하루 만에 어제 토해낸 물량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오후장에 들어갈수록 매수의 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와 중소형주 고르게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가운데 금융업과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메이저 수급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업종별 상승률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6거래일째 코스닥에서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7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현재 구간 이탈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핵융합 관련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민간 핵융합 에너지 기업 헬리온 에너지와 계약을 해서 5년 안에 핵융합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핵융합 발전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상업적 개혁이 이뤄진 건데요. 이로 인해 오늘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구간 윗골이 달긴 했지만 여전히 24%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일진파워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관련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중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에 상장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의 대장주라 꼽히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2조 원 수준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액이 한 3배가량 많습니다. 이 대여의 입성을 앞두고 로봇 관련주들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SBB테크 같은 경우 두 자릿대 강세, 현대무벡스와 SP시스템즈까지 오름세가 나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뒤에 지금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오후장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품질의 그래핀 용액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온 건데요. 그래핀은 꿈의 신소재라고 불릴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죠. 과연 관련 기술력을 갖고 이렇게 상승한 크리스탈 신소재가 내일까지 아웃퍼폼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빅리그 1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뤄보는 리그 핫이슈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을 언급해드리는 리그 쟁탈전과 히든 종목 시간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CPI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네. 발표가 됐고요.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달이 아니라 작년 7월부터 해서 네. 미국의 CPI가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최대 9.1%에서 어제 기준에서는 4.9%까지 떨어지면서 이 부분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걸 또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세는 충분히 가능성은 좀 열려 있고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 가스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도 추가적인 안정세가 이어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음 달에도 CPI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멀리 본다면은 아무래도 연준에서 6월 FOMC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완화적인 또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 가지는 거쳐진 것 같습니다. 과연 관련 시장 오늘부터 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뤄보는 리그 핫이슈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과연 오늘은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4년여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세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데요.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서 국내에선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한우 농장 세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긴급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재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전염성이 강한 그런 병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퍼질지 확산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쌤. 네. 정말 4년 만에, 오랜만에 구제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구제역의 확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봐야 될지 유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우선은 네. 우선 간단하게 내용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네. 정확하게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지금 총 한우 농장 세 곳에서 대한 유전 검사를 결과를 진행을 했는데 한우 16마리에서 O형 구제역이 이제 검출이 되면서 이게 오늘 확인이 됐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반등을 좀 이어갔는데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군은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에서 한 곳이 발생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북이면에서 두 곳이 발생을 했는데 뭐 한우 거의 뭐 300여 마리 이상이 검사를 진행해서 16마리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주변 농가에서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내둔리 농가하고 화상리 쪽하고 거리가 2.1km 그리고 1.9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리상으로 확인을 좀 예상을 좀 한다면은 주변 구역에서도 추가적인 확산 감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감염의 가능성이 또 열려 있겠죠. 그래서 500m 방역대에는 한 개 정도의 소 농장이 있고 3km 지역 내에는 무려 231개의 지금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총 뭐 마리수는 뭐 3만 9,900마리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감염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정말 단기간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21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9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2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는 3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좀 참고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급 확산은 좀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을 때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짧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들을 대응할 때 조금 단기간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 종목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앞서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네. 과거에 이제 발생 건수를 좀 말씀드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이후부터 해서 백신 접종을 좀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철저한 방역 관리로 급속도로 확산은 제한적으로 또 예상이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주변 방역대 구역대에서 구역에서 추가 확산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급 확산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들 오늘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대성 미생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성 미생물은 동물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구제역 백신 그리고 뭐 돼지 열병 그리고 돼지 관련 예방 백신을 또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소 관련된 예방 백신 등을 또 생산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동물 의약품의 150여 종 정도에 가까운 약품들을 생산하면서 관련주에서 오늘 최고로 많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관련된 내용을 또 HTS 상에서 간단하게 좀 본다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486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형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또한 상당히 좀 양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탈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자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은 거래량 기준에서 대략 88만 주 정도가 실렸는데 그렇다면은 내일 이후부터 해서는 그래도 한 300만 주 정도는 수반이 좀 되어야 추가적인 또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추가적인 또 확산세가 나와야 추가적인 탄력도 또 받겠죠. 그래서 거래량 기준에서는 최소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일단 수반이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내일도 단기적으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고 거래량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다음 종목도 같은 의약품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 관련해서는 발효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 약품을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면서 관련주로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양돈, 양계, 뭐 추구 제품을 주로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주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제일바이오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지켜보면은 제일바이오도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작은 61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은 너무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실적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실적 기준에서는 2020년도부터 해서 3년 연속 적자가 또 이어지면서 올해도 뭐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위험한 또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너무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짧게 당연히 좀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1,600만 주 정도가 실렸는데 그렇다면은 장 마감까지 뭐 한 2,000만 주 정도가 실린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내일 뭐 추가적인 탄력을 또 기대해 보려면은 최소 2,000만 주 정도의 또 거래량의 수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2,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그렇다면은 아침 9시 10분까지 10% 거래량 정도가 200만 주 정도가 실린다면은 장 초반에 한번 잠깐 충분히 한번 공략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바이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른 의약품 관련주들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전문가님? 예, 다음 종목들은 그러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연속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진바이오텍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타운 케미칼 인수로 인해서 국내 동물약품 시장에 진출을 했고 동물 질병 예방 치료제와 배합사류 뭐 첨가제 상표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뭐 또 이글백 관련해서는 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로서
뭐 전 세계적으로 케냐, 우간다, 뭐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의 20여 국의 다양한 동물용 의약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에서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우진 BNG 관련해서는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로 당연히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구충제와 소염제, 진통제 그리고 뭐 항생제 그리고 돼지열병을 네. 관련해서 또 감염 예방 백신 등을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종목도 뭐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세 종목도 HTS 상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먼저 진바이오텍도 보시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 상당히 낮죠. 395억 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기간도 짧게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추가적인 확산세가 또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반등은 이어갈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그래서 거래량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630만 주 정도가 수반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7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내일 다시 한번 또 수반된다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다음으로 이글벳인데 이글벳도 뭐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747억 원 그리고 실적 기준에서는 그래도 앞에 종목들보다는 충분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지속이 되지 않고 흑자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충분히 좀 안정적인 그래도 앞에 종목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뭐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오늘 뭐 거래량 기준에서는 900만 주 정도가 이제 수반이 됐죠. 그러면서 밀리긴 했지만 내일 그렇다면은 조금 넉넉히 한 1000만 주 정도의 또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오늘과 같은 탄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진 BNG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또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483억 원으로 상당히 좀 낮죠. 그래서 극소형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기준에서는 그래도 작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흑자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앞에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봉 차트 상에서 보신다면은 오늘 거래량 기준에서 630만 주 정도가 이제 수반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오늘의 거래량을 넘기는 뭐 7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뭐 수반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기사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기사 체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방송이 2시부터 3시까지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중에 개장 전에 좀 주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보면 저희가 대응을 방법을 알려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전문가님. 네, 네,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런 분들은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네. 여기 예,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문자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유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또 관련 연결을 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 문자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당일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들도 공략을 또 해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교육자료, 교육도 추가적으로 또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최근에는 종목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자세하게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드려가지고 종목들의 모멘텀 그리고 실적 위험한 종목인지 그리고 우려할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제일 중요한 바로 대응 전략도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서 힘드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내 종목이 언제쯤 움직일까 그럼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꼭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체크를 해서 저녁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 정리는 물론이고요. 개장 직후에 대응하면 좋을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을 스캔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와 함께 나는 아직도 QR코드가 낯설고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그 핫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엄선해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불확실한 방향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쌤이 리그 쟁탈전 종목으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유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아세아 시멘트라는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최근에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서 준비를 또 했고, 자 관련된 이제 회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시멘트 제조와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멘트 제조에 필수적인 석회석을 향후 140년 동안 채광할 수 있는 풍부한 매장량과 그리고 양질의 석회석 광산을 또 보유하고 있다라고 또 내용을 체크를 했고, 여기에 초고층 건물에 적합한 고유동 시멘트 생산으로 기술과 품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또 시장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그리고 드라이몰타 특수 시멘트 이렇게 골재 등 이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시멘트 가격들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관련주에서 충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멘트 이제 좀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멘트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국내 시멘트 재고량은 3월 기준으로 6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적정 재고량인 120만 톤의 절반 수준에 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봐도 충분히 시멘트 관련주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러우 사태로 인해서 유연탄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시멘트 수급 대란이 벌어진 지난해 3월 대비 지금 65만 통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재고량만 봐도 충분히 시멘트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자 22년도 시멘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또 보였고 23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 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봄철 시멘트 대란으로 인해서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급량도 부족한 현상이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시멘트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설 현장에
공사 등이 중단되는 사태가 뭐 속출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또 많이 올라왔죠. 여기 마지막으로 증권가에 따르면은 시멘트 가격이 톤당 1만 원가량 인상될 경우 평균 매출이 약 15%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또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올해 충분히 시멘트 관련주들 좋은 또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세아 시멘트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 지금 수급 관련해서 최근에 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전체적으로 HTS 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 뭐 PR, PBR 기준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는 그래도 작년 22년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략 10% 이상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또 컨센서스를 참고한다면은 실적 면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멘트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실적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차트상에서 좀 볼 내용들은 일본 기준에서 오늘 잠깐 상승세를 보이다가 눌리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일본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일본 기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을 먼저 조금 말씀드린다면 만 원에서 만 600원 정도 사이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매수가는 대략적으로 한 만 300원에서 1,600원 정도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목표가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좀 본다면은 뭐 12,000원 정도를 짧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에 도달한다면은 분할 매도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그렇다면 혹시라도 주가가 밀린다. 그렇다면은 9,500원 정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9,500원을 이탈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뭐 9,500원 정도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쟁탈전 리그 출전 종목은 아세아 시멘트였습니다. 현재 1,43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300원에서 1,600원,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은요.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쌤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겠습니다. 유쌤께서 직접 언급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 아래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자동으로 또 연결이 되고 네. 자, 그게 힘드시다. 그렇다면은 위에 우리 앵커님 위에 번호가 있는데 바로 샵 3772로 문자를 유쌤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또 안내 링크를 보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 내일 또 여러분들이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또 해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 대한 교육도 있고 히든 종목도 노란톡방에서만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 대한 교육 자료는 항상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최신 교육 자료로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이 교육 자료 제가 꼼꼼하게 맨날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교육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는 제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아도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캔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교육 자료도 신청하시고 히든 종목도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유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는데요.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고 노란톡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쟁탈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숨어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시장에서 그러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차트 분석 방법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쌤께서 세계에서 캔들을 가장 잘 본다라고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의가 더 기대됩니다. 기대하고 봐도 되겠죠, 전문가님?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캔들 교육을 좀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앞서 캔들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들 바로 캔들은 아무래도 개인의 매수세보다는 외국인 또는 기관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력에 의해서 캔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는 외국인과 기관 세력과 함께 저점에서 종목들을 함께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뭐 캔들 기준에서도 여러분들 바닥에서 캔들이 발생했을 때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또 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또 내일부터 해서 바로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캔들도 상승 전환 캔들인데 자 먼저 앞서 여러분들이 왜 캔들을 알아야 될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좀 해드린다면은 자 HMM 기준에서 보시면은 2020년도에 3월 23일 날 보시면은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에 5월 26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200%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 HMM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또 있죠,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은 샛별 십자형, 샛별형이 발생하면서 19년도 12월 4일부터 해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올해 3월 23일까지 2500%의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에코프로비엠은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코스모 신소재 기준에서는 2020년도 3월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무려 2800%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 상승 잉태 확인형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코스모 신소재를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TCC 스틸 기준에서는 20년도 3월 23일이죠. 이때 발생을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2020년도 3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 사태를 보였죠. 그런데 이 폭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바닥에서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캔들은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 보시면은 3월 23일부터 해서 올해 4월 18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390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상승 장악형을 알고 그리고 TCC 스틸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런 100만 원만 들어가셨어도 거의 3,900만 원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캔들 교육 잘 받고 히든 종목도 잘 알아간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상승 전환 캔들 기준에서 오늘은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상승 잉태 확인형 기준에서 왼쪽에 보시면 바로 상승 잉태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아무래도 상승 잉태형은 매수의 신호로 보기에는 신뢰도가 조금 낮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별이 세 개가 있는데 상승 잉태형은 여기 하나를 좀 빼셔야 돼요. 그래서 상승 잉태형은 별이 두 개고 상승 잉태 확인형은 별이 세 개라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아무래도 차트에서 보인다. 바닥에서 형성이 됐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차트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승 잉태 확인형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 세 개가 있는데 바로 3거래일 캔들 보시면은 2거래일 캔들 그리고 1거래일 캔들의 3분의 2 지점 위에서 발생을 하는데 자 보시면 위치가 다 다르죠. 세 번째 캔들이 다 위치가 다른데 자 이렇게 세 번째 캔들이 위치가 다 위로 더 올라갈수록
더 상승할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캔들이 신뢰도는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변형 캔들이 있는데, 자, 음봉의 윗꼬리는 상황에 따라서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란색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음봉의 몸통과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변형 캔들을 활용해서 바로 변형 상승 이태형하고 변형 상승 이태 확인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캔들들은 상승 이태 확인형과 상승 이태 확인형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변형 상승 이태 확인형을 차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상승 이태형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승 이태 확인형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발생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과거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사례는 코스모스 신소재를 여러분들에게 예제로 준비를 했는데, 자, 코스모스 신소재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18년도 9월부터 해서 20년도 5월까지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꾸준하게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바로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충분히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자, 고점 대비해서 81%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률이 크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신뢰도가 더 크고, 만약에 반등이 이어진다면은 반등 또한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더 신뢰를 갖고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죠.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이렇게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면은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네 번째,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범위 안에서 양봉으로 발생. 자, 이 부분 보시면 제가 또 확대를 해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1거래일 캔들 안에서 2거래일 캔들이 양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2 위에서 마감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도 제가 확대를 해왔는데, 자, 이렇게 1거래일 캔들의 음봉 3분의 2 지점 위에서 3거래일 캔들이 양봉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과 똑같이 발생을 한다면은 충분히 바로 우리가 바로 공부했던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때는 충분히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코스모스 신소재 20년도 3월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620%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또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첫 번째 사례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잠깐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또 사례 종목을 또 예제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쌤과 함께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용이 된 종목들을 하나둘씩 보여줄 예정인데요. 방송 보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교육자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승 잉태 확인형에 적용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셔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두 번째 종목은 TCC 스틸인데, 자, 이거 앞에서도 큰 상승률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캔들이 어디 위치에서 떠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TCC 스틸 기준에서 20년도 1월 14일부터 해서 3월 25일까지 흐름인데,
첫 번째 조건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 자, 보시면은 충분히 길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충분히 첫 번째 조건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총세용주 기준에서 15% 이상 하락률. 자,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바로 63%의 큰 하락률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 자,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표시한 부분 보시면 음봉으로 충분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봉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 자,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 범위 안에서 양봉으로 발생. 자, 이것도 여러분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1거래일 음봉의 범위 안에서 2거래일 캔들이 양봉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범위 안에서 3분의 2에서 마감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또 확대해서 보시면 1거래일 캔들의 음봉 3분의 2 지점 위에서 3거래일 캔들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TC시스템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하고 나서 23년도 올해죠. 5월 올해 4월 18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년 동안 무려 3,90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을 꼭 또 알아야겠죠.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계속 고정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일 때 확인형의 사례 또 뭐 금양 기준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2022년도 6월 24일부터 해서 7월 6일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25%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충분히 조건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도 해당이 되고 다섯 번째까지 충분히 또 해당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4월 10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80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하락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또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히든 종목 힌트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노톡방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잠깐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언급을 해드리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명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노란톡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상당히 단기간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을 또 선정을 했고 오늘의 히든 종목도 두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일본 기준에서 충분히 올해까지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충분히 첫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고 바로 두 번째 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무려 77%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과 너무 흡사하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세 번째 조건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왔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충분히 충족이 됐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1거래일 캔들 몸통 범위 안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고,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 있는데, 자, 이것도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첫 번째 음봉의 3분의 2 지점 위에서 바로 세 번째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자, 이 종목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앞에 교육해드렸던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락률도 크고 하락 추세도 무려 3년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지금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이 지금 상당히 일거래일 캔들의 몸통 위에서 발생이 되고 높이도 좀 높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방송이 끝나면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표상으로도 지금 이 종목이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 자, 두 번째 종목이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보시면 월봉 기준에서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2년 동안 하락률도 상당히 크죠. 자,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무려 54%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하락 추세와 하락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조건 여러분들 바로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음봉에다가 음봉의 크기까지 작지 않고 좀 큰 편이죠. 장대 음봉일수록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 세 번째 조건까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번째죠 여러분들. 바로 1거래일 캔들, 음봉 범위 안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 자, 이 부분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만 남았죠. 자, 다섯 번째, 바로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2 지점 위에서 3거래일 캔들이 마감이 되어야 된다. 자, 보시면 충분히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3분의 2 지점 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충분히 이럴 때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육해드린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차트상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바닥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는 지표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지표상으로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매도 구간에서 크로스가 나왔다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첫 번째 종목과 동일하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바로 우리 또 연구원이 바로 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종목 그리고 이 전 종목까지 해서 오늘 총 두 종목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 대한 공개도 해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또 전략도 함께 또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프 채팅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프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선별에 대한 고민 깊게 하지 마시고 노란톡을 입장하셔서 그 부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식비니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감자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오후 2시 주식비니그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